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28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법 시장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요 1.06% 하락, 코스닥은 2.23%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포렇게 떨어지는 음봉, 이거 무슨 시그널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두로죠. 아침에 제가 그렇게 좀 터프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식 더럽게도 못하네. 던져야 되는 자리에서 사두라요. 그죠? 이거 음봉 이거 그죠? 밑으로 추가 하락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외국인이 6천억 던졌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4,300억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1,500억, 2천억 던지고요. 선물을 조금 끌어당겨서 그렇지 12,000개약 가까이도 던지는 거 봤습니다. 11,300개약이네. 오늘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선물도 해주고 코스피도 최근에 보면 여기 1조 4천억 빼고는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죠. 조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위로 강하게 신고가를 랠리해야 조금 나은 상황이었는데 자 20일 훼손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밀리고 반등 다음 반등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원인은요 여러분들도 뭐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 섹터의 소재단 그리고 그린 뉴딜 이러한 강세 섹터들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 그것이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여전히 조선주 양호했고요. 건설주 비교적 건설주는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간 종목 몇 개 있어요. 닥터K는 뭐 현대건설하고 이런 걸 보니까요. 현대제철도 플러스 내주고 그 다음에 HMM 같은 해운주는 양호했는데요.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은 그나마 좀 잘 버텼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을 오늘 특히 코스닥 종목들을 폭락에 가깝게 나왔고 전기전자에서도 SK하이닉스도 3.7% 하락하면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아침에 빨간불 들어오다가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자, 공매도 재개하게 된다면 타겟 1순위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던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잘 받아들였다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처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 눈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못한 가격대도 보여요. 이렇게 가지 말한 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가지 말한 법이 없어요. 그죠? 한 방에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빠졌다가 들어올리다가 이평선 다 꼬꾸라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힘없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23만원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으로 지금 아주 안 좋게 가는데 중장기 하겠다고 아직까지 들고 계십니까? 그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티 키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제 이야기 들어가지고 던지고 난 다음에 뭐 대박 날라갔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아쉬운 흐름입니다. 한미반도체 8%대 하락입니다. 이 장대 음봉 이런 거 뭐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닥터K도 반도체 소부장은 두 종목이나 손절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추가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봐요. 한미 반도체 뭐 등등등등 8% 5%가 그냥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소부장 쪽이 그리고 바이오 쪽이 코스닥의 대체적인 시총 상인데 여기가 무너지니까 그냥 박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았고 그나마 닥터케인은 또 비중을 늘린 종목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야
신세계 죽으려면 벌써 죽었을 텐데 매수 딱 하니까 빡 올라가요. 우리 팀원들 되게 놀랐을 겁니다. 시장 빠지는데 신세계 올라가서 양호하게 올라갔는데 10% 일단 차익 실현했고요. 시장 흔들흔들하니까 저점 더 깨니까 어떤 상황에서 더 어떤 상황에서 추가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돌았을 때 추가했고요. 신세계 이렇게 무너질 때 던졌습니다. 일부 뭐 잘못했나요? 잘못된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LG화학이 비교적 양호하게 버텨내면서 돌아서니까요, 추가한 이후로 올라갑니다. 자,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왔고요. 아까 동시효과 보니까 2% 이상 또 추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올라간다면 양호잖아요, 그죠?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봐요. 자, 이런 거 정도는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어떨지 몰라도, 그죠? 그것도 추세 앤드 시장이 이렇게 조금 돌아서려고 할 때 추가해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꼬꾸라질 때 안 사요. 사면 안 된다. 아침에 사면 완전 초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비중 축소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 비중 축소한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수익 실현했던 부분 한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수익 공개 보면요. 자, 한국조선해양을 어저께 차익 실현했다가, 그죠? 8.93% 차익 실현했다가 현대제철도 차익 실현 거의 다 했었거든요. 일부만 들고 넘어왔는데 챙기면서 옵니다. 챙기면서, 그죠? 현대제철 12%. 자, 오늘 장 초반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죠? 토하기 싫으니까 한국조선해양 다시 사 들어갔거든요. 자, 현대제철 남은 거 맞아 던졌고요. 한국조선해양 추가로 더 먹었어요. 그죠? 30%나 질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됐고, 신세계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전환되면서 3분의 1 차익 실현했고, 그죠?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보이시죠? 자, 시장이 무너진다 싶으면요, 나의 손익과 관계없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주식 손해보고는 절대 안 판다 이런 분 계신데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왜? 가만 들고 간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자, 호중이 반가. 경자님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옛날에 한 번씩 오셨던 그 김경자님 맞죠? 자, 최측근을 디스하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년 동안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장기하면 수익 나야 되잖아요. 수익 나는 개뿔, 뭐가 수익이 나요? 6년 들고 있는 한미약품 얼마에 물려있는 줄 알아요? 저기 꼭대기 물려가지고 암만 중장기 해봐야 안 온다니까요. 여기 인근에 물려있습니다. 여기 6년 전 맞죠? 그죠? 16년. 뭐 어떻게 됐어? 반토막이에요. 반토막도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지아무리 삼성전자고 셀트리온이고 뭐고 간에 적당한 위치에서 잘 사 들고 가야 그것도 좋은 것이지, 그것도 못 끊고 나면요, 먹은 거 다 토합니다만,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중장기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 지금 요새는 좀 돌아섰습니다만 한국조선해양이 20년 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요? 50만짜리였습니다. 50만짜리 보이십니까? 20년 전에. 그죠?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5만원이에요. 15만원. 50만원이 15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그죠? 80% 정도. 70% 가까이 까진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서고 있어요. 중장기 하면 되는 겁니까? 또 하나 보여드릴게. 최근에 SK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면서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SK텔레콤 20년 전에 얼마인 줄 알아요? 5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 이제 그죠? 겨우 겨우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여기 최고 꼭대기에서 못 던졌다면 여기 기준으로 한 85% 이상도
손실 났다 이거죠. 지금도 손실 구간입니다. 그러면 자 2000년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억을 질렀어. 자 지금 31만원이면 4천만원 이런 겁니까? No! 여기 1억이 아파트가 여기가 20억 30억 돼 있습니다. 뭐 많이 양보한다 칩시다. 10억이라 쳐요. 10억 뭐 넘고도 남지만 그러면 9억 4천을 잃은 겁니다. 9억 4천. 그죠? 4천 맞습니까? 끝다리 대충 계산하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냥 아,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중장기 아무리 하겠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뭐 다릅니까? 36만원 여기서 아, 50만원 간다 얼마 간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냥 중장기 끝까지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3분의 1토 막 좀 안 되게까지 13만원도 받고요. 겨우 좀 돌아서나 했는데 또 꼬꾸라집니다. 이러면 중장기 그러면 2018년부터 중장기 만약 시작했다면 꼭대기에서 했다면 지금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실제로 유료 회원 중에 이거 3년 투자했는데 그죠? 겨우 80만 먹고 던졌다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더 밑에서 잡았다 쳐요. 몇만원 때 잡은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 40만원 인근 이런 데서 잘 차익 실현하고 조금 내려왔을 때 그죠? 다시 비중 늘려나가면 그거 잘못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투자인데 셀트리온은 밑으로 많이 꼬꾸라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래기 자 시장 안 좋은데 그래도 할 말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욕을 들을 지언정 여러분들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야 닥터케이 말 들었으면 진짜 많이 세이브 됐을걸 그거 인정할만 할 겁니다. 인정할만 할 거예요. 어떤 누구가 아무런 이득도 안 되는데 셀트리온 던져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셀트리온 안 던지면 저한테 해대는 거 있나요? 저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셀트리온 들고 있지도 않고 들고 있으면 더더욱 던지라면 안 되지. 여기서 손절했어요. 손절. 그죠? 여기 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손절했습니다. 2.5% 깨지고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된다? 박살나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진다 내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이 무너지면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지.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죠? 안티를 하든 싫어요를 100개를 꼽든 한번 꼽아보든지 틀린 이야기가 몇 개가 있는지. 그죠? 셀트리온 전략은 거의 90% 이상이 다 맞았어요. 90% 이상이 다 맞았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니까 중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아쉽습니다.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도 이렇게 잘 지켜내길래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아시아권 약세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길래 신고가 진짜 갈려나 했는데요. 신고가 코앞에서 또 무너집니다. 참 아쉬워요. 그죠? 그게 왜 아쉬운가 하면요. 뭐 지수대로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눌리는 거하고요. 여기서 못 넘어가고 계속 밀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여기를 빵 치고 가면서 한번 치고 가면 여기가 지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쉽다 하는 겁니다. 골대 앞에서 자꾸 자빠져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 연기금 계속 코스피 팝니다. 그러니까 뭐 갈 리가 없지. 그죠? 코스닥은 좀 사는데 코스피 계속 팔아요. 여기 봐요. 2,000억. 예정돼 있는 매물이 있는데 이거를 말아 올릴 정도의 외국인 매수세가 더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기관 외국인 같이 막 사 들어와야 이거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연기금 뭐 들고 있겠습니까? 지수 연동되는 상위, 시총 상위 종목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팔아제끼는데 못 넘어가죠. 상당히 좀 아쉬워요. 자, 렉이 아침에 지직거려가지고 마이크 바꿨는데 소리 괜찮지? 음량이나 괜찮다. 1번.
자,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장대연봉이 무너지고, 이렇게 선물을 막 만기약 가까이 팔고 이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1조씩 사들어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너무 참, 무슨 생각으로 투자하는지, 이렇게 대묻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외국인 기관과 같이 발맞춰 나가십시오. 많이 던졌습니다. 왜? 기관 외국인 형들이 던지니까. 알았어, 형들. 던진다고 알았어.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요. 얘들 이겨먹는다고요? 개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얘들 이긴다고요? 외국인 기관이, 개인이 외국인 기관을 이긴다고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예요. 그동안은요, 개구리 중탕. 무슨 말인가 하면요. 흔들흔들 하다가도 올리고, 흔들흔들 하다가도 올리고 하니까, 빠진다 싶으면 사들어와가지고 재미 좀 봤을지도 몰라요. 몇번 봤을지 몰라. 근데 있잖아요. 그거 맞들이면요. 그게 독이거든요. 그게 독입니다.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나중에 무너질 때, 와, 또 사면 올라가던데 애가 사죠. 박살나 끝장납니다. 결국은. 자, 상당히, 오늘 시장, 흔들림 크고,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꼭대기에 덜렁 산 분들은 며칠 안에 상당히 큰폭 손실 볼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당분간 영영 안 올지도 모르는 가격대에 덜렁 산 분, 그죠? 한미 반도체 이런 거 만약에 샀다면요, 꼭대기에서 당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본전 안올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매도의 표적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들,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앤드 그린 뉴딜 등 테마 형성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간 종목들이 있죠. 공매도의 아마 표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그리고 모레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적당하니 팔기에 주면 일단 후퇴해야 돼요. 일단 후퇴하는 겁니다. 자, 비가 막 내려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요. 국지성 오막 내린 그런 지역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막 맑아지는 그 날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식하게 그비 계속 맞으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까? 그 무식하게 계속 비 맞으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잠시 처마미티나 왔던 길 잠깐 돌아가가지고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잠깐 쉴수 있는 자리에서 비를 피하고 그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게 맞나요? 모든 게 맞나요? 주식도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힘센 사람이 누구다? 기관은 외국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에요. 대놓고 때리는데 맞짱 뜨겠다고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기는지 지는지 봐요, 나중에. 이기는지 지는지 봐요. 이동안에 올라왔던 거는 동학개미가 힘이 세서 올라온 게 아니라 외국인이 묵인해서 올라온 겁니다. 외국인이 조지려고 들어봐요. 조지려고 들어봐요. 안 깨지는가? 박살납니다. 개미가 앞만 붙어봐. 되는가? 뭐로 조진다? 선물로 조져버립니다, 그냥. 여기. 1조 4천억 팔았던 날보다 더 심하게 막 꼬꾸라졌잖아, 지금.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뭘로 조졌다? 선물로 조졌어, 선물로. 왜 광분하느냐? 여기 지금, 외국인이 포지션 변경하려는 게 감지가 됩니다. 외국인이 포지션 변경하려는 게 감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1조 이상 사 들어오는 개인의 행태를 보니까 흥분이 되고 광분이 안될 수가 없네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체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만 광분해봐야 어차피 클릭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클릭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손모가지 붙들고 이렇게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강조하고 싶을 때 터프한 이야기 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 터프한 얘기 한다고요. 손모가지 여러분들 그
짚고 제가 클립 못 시킨다고요. 아니다 싶을 때 끊어 나가시고 수익 잘 났을 때 적당히 시장 아니다 싶으면 챙겨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물도 나스닥 선물도 무너지고 있네요. 아시겠죠? 주식 무섭죠? 우스운 줄 알아요? 딴지 거는 게 아니고 주식 우스울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주식 때문에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선물 옵션 때문에 되게 크게 망해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눈만 뜨면 어떻게 빠이빠이 할까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니까 주식 우습게 알고 그냥 달라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길바닥 낳는다니까요. 길바닥 집에 빚쟁이 찾아오고 난리 난다니까요. 어린 애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만나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죠? 아파트 베란다 밖을 내다본다든지 시원한 강가를 간다든지 차 안에서 좀 따뜻하게 있어볼까 한다든지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비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우습지 않습니다. 누가 일할 겁니까? 누가 일할 거냐고요? 하루에 얼마 버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아, 이놈 재수 없는데? 이놈 재수 없는데 하루에 얼마 버는지 보여드릴게. 일하러 가고 싶겠는가? 그죠? 35승 1패입니다. 35승 1패 5만 5천 달러 가까이 수익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이거 3,800달러 아닙니까? 하루에 500만 원씩 벌어제끼고 200만 원씩 벌어제끼는데 일하러 가고 싶나요? 그죠? 근데 중간에 한번 깨졌습니다. 35승 1패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예? 쉽게 안 된다니까요. 어저께 120만원, 그저께 600만원, 그저께 150만원, 올해도 안 해. 한두 시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쉽게 되면 누가 일하러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쉽게 되면 누가 일하러 가냐 말입니다. 다 앉아 주식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돈 다 벌면 누가 일하러 가냐고요. 다 앉아 주식만 하지. 비트코인 다 돈 벌 것 같아요? 폐가 망신한 사람 속출할 겁니다. 아마. 그죠? 왜? 공부도 돼 있지 않고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그냥 욕심만 차가지고 누가 50만 원으로 몇 억 벌었더라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혹 해가지고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덜렁 사놓으면 빠지거든요. 8천만 갔다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6천만까지 빠졌잖아요. 2천만 원이 몇 프로입니까? 한 25% 빠진 거 아닙니까? 1억 꼽았으면 얼마까지는 거예요? 올해도 안 걸렸어. 한 1주 조금 지났는데 1억 꼽으면 2천 몇백만 날아가는 겁니다. 제정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호중 선수는 차근차근 잘하고 있는데 그죠?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이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기술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 5분만 듣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20일 기법. 자, 오늘도 20일 기법 쓴 거거든요. 틀렸나요? 오늘 사 그랬거든요. 왜? 아니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20일 딱 찍네. 20일 돌파하면 사. 그죠? 샀어. 올라가네. 그 이전 봐요. 이렇게 밑에 하락한 추세 안 합니다. 잘 봐요. 이렇게 하락한 추세 때 안 해요. 딱 돌려내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놨을 때 20일인 거네. 한번 사봐요. 여기 샀는데 이건 영양가 없어. 손절도 짧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탔어. 여기서 대박. 여기서 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탔죠? 샀어. 깨져? 손절 찔끔. 다시 샀어. 이 올라가면요. 수익이 많습니까? 손절이 많습니까? 수익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또 최근에 그 기법 적용했던 거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했잖아. 전체 꽁꽁 숨겨놓고 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렸다니까요.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딱 20일 인근이죠. 사. 여기 전고점이죠. 팔아. 여기 사. 다시 올라가. 여기부터 수익 공개 다돼 있습니다. 여기 사. 올라가서 적당히 올라갔고 윗골이 달면 다 왔으니까 팔아. 15% 수익. 다시 여기 사. 조정 다 피하고 다시 올라가. 여기 3% 수익. 팔아. 다시 내려와. 21인 거 사. 그리고 여기서 팔아. 다시 여기 사. 여기서 팔아. 대박. 어저께 팔고 다시 샀다가 오늘 아침에 또 팔아. 21인 근 틀린 거 있나요? 고점 부위에서 적당히 던지고 시장 상황 흔들리면 던지고 이거 하나만 할줄 알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다 배웠죠? 다 배웠죠? 뭐가 문제다? 이대로 안 해. 이대로 안 해. 올라갔는데 약간 까졌을 때 던져야 되는데, 아이고야, 올라간 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15% 올라갔었는데 많이 토해내가지고 10%네. 아이고, 중장기로 들고 가야지 그냥. 내지는 괜찮아, 올라갈 거야. 이 올라와서 그렇지. 밑으로 꼬꾸라지고 하면요. 모은 거다 토하고 마이너스 가는 거 천지거든요. 이거 딱 지켜보라니까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향하는 종목 20일 딱 붙었을 때 사고, 이렇게 올랐을 때 사지 말고요. 지금도 뭐 조선주 좋다 좋다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위에 꼭다리 뚝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됐지. 거래가 됐지. 이거 빠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이거 많이 올랐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조정받는 구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TV에서 수주 소식 많이 나왔다. 어쩌다 저쩌다. 한해 수주를 지금 1사분기, 2사분기 초입인데 다 뭐, 거의 다 달성했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여기서 툭 사잖아요. 사면 나중에 재수 없으니 빠져요. 마음고생한다니까요. 여기 이격 클때 말고요. 딱 붙었을 때사 보십시오. 샀는데 깨지죠?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깨질 확률 30% 미만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70%잘 챙겨내고요. 깨지는 30% 손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요. 수익인지 아닌지. 근데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추구도 안 팔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적당히 챙겨야 될때 스트레이트로 대형 우량주가 한 3, 4일 올라오면 조정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좀 조정받다가 좋은 건또 올라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 사이클 잘 알고 있으면 적당히 챙기고 다시 눌림목에 사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던지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푹 처져가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모은 거다 토하고 마이너스 가가지고 던진 경우도 천지예요. 잘 한번 나의 매매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닥터K가 여러분들께 방송 무료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 흔히 나오는 손님 끌려고 하는 뭐 10억짜리 아이고 참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제목 타이틀 걸고 있던데 들어가 보면 되지도 않은 소리 그냥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억짜리 방송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기초 다지는데 아무 무리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달달달달달달달달 한번 익혀 보시라니까요. 그죠? 그래도 모르겠으면요. 물어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죠? 오세요. 코앞에서 침 튀겨가면서 한번 알려드릴게. 왜? 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정이 가거든요. 그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정이 가요. 하는 둥, 마는 둥, 해라 해도 하지도 않고 하면 정이 가겠습니까? 그죠? 댓글 남기고 좀 시청해달라는데 댓글 남긴 사람 한 두세 명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만. 그럼 저는 무슨 재미로 방송할까요? 공도 좀 해주고 조회도 좀 올라오고 해야 방송 할 맛도 나죠. 그죠?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아니진 않죠. 제가 노력한 거에 대한 뭐 대가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무조건 돈만 벌려면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딱 맘 먹고 딱 앉아가 하면요, 돈 벌려고 하면요, 저기 선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가장 밑바탕에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 데 조금 도움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 톤이 되게 높고 말하는 표현이 거칠죠. 여러분들 기억에 조금 남고, 그죠? 내가 좀 잘못되어 있는 습관 고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할줄 모르는 줄 알아요?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정말 큰 매도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든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이 돼 주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강한 매수세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귀에 들어오나요? 경각심이 느껴지나요? 젠틀하게 할수 있어요, 저도. 앞에 적어놨어. 젠틀하게 하자. 안 되네요. 안 됩니다. 터프하고 거칠지만, 과연, 누가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조금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 잘 났다면요, 차익실현 좀 해나가고, 당분간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스탠스 취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고해도 늦지 않다.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